정부가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해 강원도 의대 정원 규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지도 관심입니다. 태백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재학생 300여 명은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될 예정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설 강릉 지역 후보자들이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천권을 두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주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울진 원전과 가까운 삼척시는 빠져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